조현민입니다. 자 3월 중순 시장에서 떠오를 종목에 대한 최신 소식들 저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는 종목 스터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난 3143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언택트 기기인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 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중화 고객들 수요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처음으로 듀얼 폴리드 줌 카메라가 채택됨에 따라 평균 판매 가격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앞으로 2분기에도 MLCC 사업 포조로 실적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상 매출은 2조 15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4% 증가, 영업이익은 2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주가상승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 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급 통신사 시장 진입에 따른 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실적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현지 자회사인 DGS를 통해 해외 통신장비 기업,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사업의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쌓아 올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 장비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이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사업 기반과 기술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현지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은 해외 기업으로서의 진입 한계를 넘는 데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사 네트웍스는 현재와는 급이 다른 회사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DGS가 올해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하반기에는 미국 메이저급 통신사 시장 진입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성장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는 DGS를 통해 앞으로 전반적인 회사 실적을 키우는데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로 인한 다산 네트워크의 성장세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가 사명에서 차를 떼고 기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구조 변화로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기아와 현대차는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국내 시장과 함께 해외 주력시장 역시 대부분이 겹치지만 차별점은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했고 기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아는 영업이익률이 2019년 이후 현대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19년에서 2020년 오히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1년 역시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명 변경으로 차를 떼어내면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아의 사업 확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EV 시장에 중점을 둔 만큼 수익성 차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판매량은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차 최초의 전기차인 EV6를 3월 내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아의 사업 확장까지 주가 성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의 지게차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지분 100%를 인수하는 조건이며 양수일은 오는 7월 5일로 하반기부터 두산 바켓에 연결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게차 사업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성장성 높은 물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되며 세계 소형 건설 장비 시장 1위로서의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산바켓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한 사업 성장세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종목들 간단하게 스터디해 보고 최신 이슈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